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만만치 않은 시장 환경이 형성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된 여파가 국내 증시를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올해 많으면 최대 4번까지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한국도 최소한 한 2번 정도의 금리 인상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동성을 긴축시키는 거죠. 유동성이 긴축된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있는 돈도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적으로는 조금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지수가 고점을 치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하락 추세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에 해외 증시 대비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수가 다음 주에도 어쩔 수 없이 변동성은 커지겠고 어쩔 수 없이 추가적인 지수 하락을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지수가 하락 추세로 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지수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사고 싶었지만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좀 분할 매수하는 기회로 좀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주요 체크 포인트들 두 개 정도 살펴보고 갈 건데요. 뒤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하나 생겼죠.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 런앤런입니다. 금주 시황 점검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네, 이번 주 시황에서 제가 참 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구간에서 외국인 순매수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 과거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렸던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 시기에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를 보자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변동성 지수의 움직임을 주목하자. 이게 뭐죠? 네,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네, 빅스라고 표현을 하죠. 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지수가 급락할 때 빅스 지수가 급등을 하죠. 반대로 시장이 안정될 때는 빅스 지수가 안정을 찾습니다. 투자의 포인트로 삼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미국채 금리와 외국인 수급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6%에서 2% 내에서 상승 시 월간 평균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인데요.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샀던 업종들이 있어요.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좀 큰 화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채 금리와 외국인 수급인데 한번 보시면 금리 인상기에 어떤 업종들을 많이 샀는지를 한번 봤을 때요. IT 하드웨어, 그 다음에 철강, 운송, 은행, 화학 이런 종목들을 많이 샀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외국인이 사는 업종도 이런 업종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은행주, 그리고 낙폭가대 화학주, 저가 매수 들어오죠. 앞으로도 미국의 금리 인상 리스크가 계속될 때 외국인이 이 앞에 나와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IT 하드웨어, 철강, 운송, 은행 이런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는 전략을 짜야겠죠.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여기 보여지는 섹터 내에서 주가의 하락이 나타날 때 또 분할로 접근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과거에 금리 인상기에 외국인이 매수했었던 연속적인 매수를 했었던 섹터들이니까요.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 지수예요. 변동성 지수 추이를 한번 보시면 급등했다가 최근에 안정세를 조금 찾았었는데 이때가 이제 코로나로 인한 변동성 지수의 급등 시기입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불안정했죠. 그러다가 좀 안정세를 찾고 있는 듯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변동성이 커집니다. 이 말은 뭐죠? 지수가 안정되지 못한 급등락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되더라도 빅스 지수가 변동성이 커지면 시장에 대해서는 뭘 가져야겠어요? 경계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시장의 변동성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빅스 지수가 다음 주에도 등락을 심하게 거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빅스 지수가 갑자기 치솟는다 라고 한다면 미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상당한 흔들림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빅스 지수 추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시황의 주요 포인트는 첫 번째, 금리 인상기에 외국인이 과거에 IT 하드웨어, 철강, 그리고 은행주들을 샀으니까 이런 섹터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자라는 관점. 두 번째로는 다음 주 빅스 지수가 안정되는지를 확인하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시황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